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조금 특별한 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궁금해 주제인 이 총기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 총기의 모델명은 STSM-21 9mm 기관 단총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하기도 전인 최신상 총기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직접 사격도 하고 개발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총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이 총이 STSM-21 9mm 기관 단총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개발자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외관적인 부분만 좀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과 우측에 탕참 멈치와 조정한 레버가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탄창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가늠쇠와 가늠자가 이렇게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때는 올렸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내렸다가, 또 특이한 게 이 장전 손잡이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눌러서 빼면은 쉽게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반대쪽에다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자기가 편한 곳에다가 이거를 위치를 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머리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쉽게 크기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들어보면은 MP5랑 비슷한 정도의 무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이 9mm 기관 단총 사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STSM-21을 만드는 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 총을 직접 개발한 개발자를 현장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T 모티브 특수개발팀에 근무 중인 정수현 책임이라고 합니다. 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STSM-21은 현재 S&T 모티브에서 신규로 개발 중인 9mm 기관 단총입니다. 모델명은 S&T 모티브에서 개발한 서브 머신건의 줄임말인 STSM과 그리고 21번째로 개발한 화기의 그 번호인 21번이 합쳐져서 STSM-21로 장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총은 K7 소음 기관 단총 후속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 K7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STSM-21은 기본적으로 K7과 구경이 같은 9mm 기관 단총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 완료된 K7 같은 경우에는 소음기가 화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소음 기관 단총이고요.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9mm 기관 단총인 STSM-21은 전형적인 9mm 기관 단총이고 소음기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는 형태의 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재원상으로 봤을 때 STSM-21은 K7 대비 약 10%의 경량화가 진행되어 있어서 3kg대의 중량을 가지고 있고요. 5.3인치 총열 대비 약 확장된 8.5인치 총열이 지금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사거리가 비교적 좀 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총열과 개머리 자체가 모듈화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장의 총열과 다양한 형태의 개머리를 계열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K7
K7은 단순 블로우백 형태의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STSM21은 지연 블로우백 구조를 저희가 설계하여서 내부에 장착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K7 대비 피카트니 레인이라든지 이 앞부분에 보시는 엠락과 같은 다양한 부수기재, 즉 여기도 장착되어 있지만 레이저 표적 지식이나 도트 사이트인 광학 장비들, 여러 가지 부착물들을 장착할 수 있는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수자들의 편의성만 고려하고 있는 여기 보시는 탄창 멈치라든지 그리고 조정관 레버, 그리고 장전 손잡이 같은 경우에 양방향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좌수자들의 편의성까지 확보했습니다. K7과 가장 틀린 점은 사격간의 K7 같은 경우에 보시는 장전 손잡이가 작동부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STSM21 같은 경우에는 장전 손잡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작동부만 움직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모듈화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면 STSM21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듈화인데요. 저희가 현재 모듈화 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이 충렬 조립체와 개머리 조립체입니다. 조립체 단위로 이 각 모듈화를 구성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손쉽게 분해가 가능하고 충렬 조립체의 계열화를 통해 다양한 작전 요구 성능과 목적에 맞게 화기를 운용할 수 있고요. 기존의 AR 타입과는 다르게 개머리 부분이 이 작동부의 안내 기능을 하지 않는 지연 블로우백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개머리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는 저희가 이제 모듈화를 주요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총열 조립체와 개머리 조립체를 사용자가 일반적인 공구를 이용해서 쉽게 분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비성적인 면에서 월등히 효율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나한테 맞는 개머리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구입해서 그 자기한테 맞는 개머리판을 여기다가 갈아 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가 같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부분을 사서 붙일 수 있는 거죠. 탄은 이제 9mm 탄이 들어가니까 탄창이 굉장히 작은데 탄창 사격구는 보기에 되게 크단 말이에요. 겉보기에 좀 언밸런스하다, 그래서 좀 이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만든 이 현재 타입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전시를 위해서 일종의 컨셉카처럼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 총문 부분에 굉장히 언밸런스 부분은 K7과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K7에 있는 아래 총문을 그대로 이식을 해서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현재 형상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저희가 전시 이후에 현재 2차 설계가 완료된 시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은 탄창 부분이 이렇게 라인이 일직선으로 맞게 돼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K7 같은 경우에는 탄약이 안내되는 탄약 안내기가 이 내부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탄창에서 바로 약실로 램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설계를 적용해 놨습니다. 향후에 개발 과정 중에서 더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다시 9mm 기관 단총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관 단총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관 단총은 가벼운 무게와 짧은 총열의 우수한 휴대성을 바탕으로 교전 거리가 짧은 실내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기이기 때문에 대테러미 시가전을 위해 현대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또한 높은 신뢰성과 성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총기 제조 회사로서 제기된 소요에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사실 최초로 DS 코리아에서 프로토타입을 먼저 대중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시제가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시제를 제작 예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체 성능 시험을 거쳐서 내년까지 저희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향후 소요군의 구매 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국외적으로도 소요에 대비해서 이 화기를 적극 활용해서 수출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STSM21 외에 또 개발 예정인 총기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한적인데 7.62mm 세미오토 반자동 소총과 K15 베이스로 설계가 되고 있는 7.62mm 라이트 머신건 기관총입니다. 그리고 12.7mm 대물용 저격 소총 등의 여러 가지 화기들이
선보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앞서 12.72mm 대물용 적용 소총이 가장 빨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궁금해가 최초 공개한 STSM21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